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 700 평창 군정 방송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등산을 위해 산을 찾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는 계절인데요. 요즘 같은 해빙 기산이 한겨울에 꽁꽁 언산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산에 오르시기 전에는 스트레칭도 미리 하시고요. 안전 산행 요법들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즐겁고 건강한 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700 평창 군정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창 FC 축구단이 지난 13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호남대학교 학생 32명의 선수로 구성된 평창 FC는 앞으로 축구 경기를 통해서 평창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인데요. 지난 14일 열린 홈 개막전에서 서울 FC 마르티스를 상대로 9대 0 대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 FC 축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13일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심재국 평창군수와 약 200여 명의 체육 관계자가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평창FC 출범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평창의 이름을 걸고 뛸 선수들에게서 각오와 패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창이라는 이름으로 뛰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관심과 그런 지원적인 면에서 많이 달라진 게 느껴져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다 넘치고 있고요. 평창 시민들이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성적을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11월 호남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광주 광산FC와 연고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평창군과 평창FC 축구단은 군정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평창FC가 창단됨으로써 평창 국민들이 축구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단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또이 축구를 통해서 이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평창FC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평창FC 축구단은 안홍민 감독의 32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4일 평창에서 열린 첫홈 경기를 시작으로 K3리그, FA컵 등 다양한 축구 대회에 출전해 평창을 알리고 군민들의 화합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2015년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날 홈앤드 어웨이 경기로 해가지고 25라운드의 경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지난 14일 평창 종합운동장에서는 평창FC의 홈 개막전이 있었습니다. 평창FC는 서울FC 마르티스를 상대로 9대 0 대승을 거뒀는데요. 미드필더 김형록이 헤드트릭을 기록하고 수비수 홍태경이 두 골을 터뜨리는 등 전반에만 다섯 골을 넣으며 일찌감치 승리의 기운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 평창FC 안홍민 감독은 준비한 전술과 전략이 잘 들어맞고 초반 득점에 성공한 것이 승리의 핵심 요인이라며 앞으로 차분히 승수를 쌓아 올려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이 올 시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평창FC 출범을 계기로 축구팀 전지훈련단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홈 개막전부터 기분 좋은 승리를 안겨준 평창FC. 평창의 이름을 걸고 올한해 최선을 다해 뛸 평창FC 선수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해피 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원주지방환경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강원대학교 경작자와 함께 흙탕물 저감농법 시범단지 조성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공시험장이 아닌 실제 경작지에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한 시범단지를 조성 운영해 토사 유출 저감 효과와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또 대관령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를 통해 흙탕물 저감농법의 도입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작지를 이만현 송천 지킴이 회장이 무상으로 제공하며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한 농법을 적용해 농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 농업연구소와 강원대 환경연구소는 시범 단지에서 영농 방법 개선에 따른 흙탕물 발생 저감 효과와 경제성에 관한 연구와 분석을 진행합니다. 평창군은 지역 주민에게 시범 단지 조성 운영에 관한 홍보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시범 단지 조성과 연구 활동을 총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송천 지킴이는 대관령면 소재 이장과 대관령면 번영회 회원 등 35명으로 지난 2013년 11월 18일 발족됐으며 각종 개발 행위와 고랭지밭 흙탕물 등으로 오염되고 훼손된 대관령면의 젖줄인 송천을 수질 및 생태계가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흙탕물 저감 실천 운동과 지역 주민 계도 홍보, 불법 산림 훼손과 개간 행위 등에 대한 주민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대산 산채마을 향토 음식 해설사 교육이 지난 17일 오대산 산채마을 외식업소 운영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향토 음식 해설사들은 음식별로 맛깔스럽게 스토리를 구성해 식재료와 음식 전반에 담긴 전통과 문화의 가치를 전달하고 평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와 힐링이 어우러진 새로운 음식의 세계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최근 트렌드인 힐링에 맞춰 맛깔스럽게 음식을 해설하고 특별한 맛과 음식의 세계로 이끌어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평창군은 향토 음식 해설사를 통해 평창군만의 특색 있는 외식 관광 산업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외식 산업의 세계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8일 강소농 자율모임 경영체 80명을 대상으로 강소농 육성 사업의 일환인 경영개선 기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일방적인 농가 지원이나 교육에서 벗어나 농업 경영체 스스로가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가 지속적으로 농가 학습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교육은 강소농 육성 추진 방향과 경영 진단 전략 등 강소농의 이해를 돕고 농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개별 농업 경영체가 FTA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벤치마킹, 외부 전문가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평창군은 오는 2017년까지 600명의 강소농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370명이 품목별 경영 컨설팅과 자율 모임체 학습 등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등산로 장례삼 심기 평창군 연합회 총회가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등산로 장례삼 심기 평창군 연합회는 총회에서 2014년 사업 결산과 2015년 사업 계획 등을 협의했습니다. 연합회는 지난해 장례삼 종묘 100kg과 종자 60kg을 구입해 봉평면 회룡봉 등산로를 시작으로 8개 읍면 주요 등산로에 장례삼 심기를 펼쳤으며 올해도 지역의 사회단체 회원들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의 식재 활동에 함께 참가해 특색 있는 등산로 가꾸기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장례삼 심기는 평창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장례삼을 찾는 색다른 재미를 주고 이를 통해 등산객 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평창군은 다음 달 24일까지 2015년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합니다. 평창군은 위장 전입, 무단 전출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조사합니다. 올해 일제 정리 중점 조사 대상은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 전출자 등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 등입니다. 전수사실조사 결과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게 먼저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평창군 새마을 분야회에서는 사랑의 막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이어오는 활동인데요. 일찍부터 준비한 새마을 분야회표 막장은 올 한 해 정성껏 숙성시켜 내년 이맘때쯤 지역 소외계층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현장의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19일 평창군 진부면에서는 평창군 새마을 분야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막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30여 명의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한자리에 모여 장 담그기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재료 선택에서부터 필요한 기구 정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새마을에서 막장 담그기 행사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소외계층 위주로 드리지만 또 우리 마을별마다 협회장이나 새마을 분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우리 새마을 분회장님이나 회장님들은 진짜 집집마다 이거 매주 거를 안 넣잖아. 얼마나 어려운지 집집마다 너무 진짜 파악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직접 전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담근 전통 막장의 양은 약 600kg, 7항아리 정도인데요. 1년가량 충분히 숙성시킨 뒤 내년 이맘때쯤 햇김치와 함께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에는 8개월 정도 숙성돼갖고 겨울 김장하면서 나눠드렸는데 너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숙성기간이 짧아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이제 한 게 그래도 1년은 지나서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갖고 내년 요때 푸고 이때 담으려고요. 새마을 분야회에서는 지역 생산물을 주재료로 건강한 막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콩으로 만든 메주와 무공의 농산물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에 이웃을 생각하는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더해져서 보다 풍성한 장맛을 완성했습니다. 평창군 새마을 분야회에서는 매년 회원들이 직접 담근 전통 막장과 김장김치로 소외계층을 돕는 사랑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이 행사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유지가 가능했는데요. 몸은 힘들지만 우리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힘들어도 맛이 드신 분들이 뭐 기분 좋게 드시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평창군 새마을 분야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뻗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질 평창 막장은 새마을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른 봄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사랑으로 익어가는 평창 막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은 전국 최고의 고품질 명품 멜론 육성을 위해 멜론 재배시설과 공동 육묘장, 멜론 재배시설 환경 개선, 멜론 포장 디자인과 포장재 지원 등 멜론 통합 생산 유통 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2015년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과 재충전 신청자를 접수받습니다. 평창군은 맑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8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평창군이 군내 노인과 장애인, 여성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군 사회복지기금을 확대 조성합니다. 해피700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